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빠르고 안전하게 국민의 삶으로 향하는 길, 한국교통연구원이 만들어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86년 설립된 이래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국가교통정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교통에 새 역사를 써왔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대도시광역철도망과 함께 대중교통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등의 구축으로 기술과 사람을 잇는 교통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통시스템은 대한민국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이제 동북아를 넘어 우리는 모빌리티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교통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은 더 크고 더 새롭게 도약합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연구와 모빌리티 전환의 앞장서는 정책혁신, 국가교통물류정책에 기여하는 연구체계 혁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더 좋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혁신까지.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모빌리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자율차, 전기차, 공유차 연구를 통한 탈탄소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을 만들어가며 스마트 도시 교통 시스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연구를 통해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비대면 스마트 물류 체계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통을 구상합니다. 교통 빅데이터를 통한 교통 서비스에 기여합니다. 광역 철도망, 도로망, 공항 구축과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 공공성을 선도합니다. 또한 남북교통협력 및 글로벌 교통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를 넘어 뻗어가는 대한민국 교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으로 가는 그 길. 언제나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